담비 욕심쟁이. 얘네 웃기지 않아? 응. 아까 원래 담비가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 내가 재롱이 긁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휙 넘어와서 나한테 엉덩이 쏙 집어넣고 이게 앉아버렸어. 욕심쟁이야? 쟤 지금 표정 봐.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달라붙냐? 나 지금 여기 세 마리 있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는 이렇게 안 긁어주거든. 그럼 너뭐 해줘? 난 쓰다듬어줘. 나는 근데 쓰다듬는 거할줄 모르나? 나 지금 또 이러고 있어. 나 이거 내가 움직이는 게 나는 아니야. 이게 잘안 되더라. 이게 생각보다 너무 노동이야. 이게. 근데 내가 뭘 느끼는 줄 알아? 내가 요새 제일 아픈 게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 날마다. 아니,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밤새 나한테 내 손가락을 호이 뭐 쥐어짜고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 인민에서 그런가? 응, 그런가 봐. 릴렉싱으로. 여기 뭐 냄새가 나나 보다. 아, 여기 내 요새 저기 포지션이 비둘기 아줌마거든. 이게 우리 담비를 위한 놀이를 내가 갔네. 담비를 위한 놀이를 개발한 건데 하고. 담비를 위한 놀이 보여줄까? 아니. 지금 약간 비웃었어. 해봐야 돼. 우리 담비를 위한 놀이는, 담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줄 몰라서, 이렇게 좀몇개 이렇게 뿌려줘. 그러면 얘가 냄새를 맡으면서 다녀. 그럼 여기 한참을 킁킁 거리고 다니거든? 이 러그가 우리 담비, 이 뭐지? 노즈워크 공간이에요. 이렇게 좀 뿌려줘야 돼. 담비는 그 이렇게 막 종이로 싸서 노즈워크 이런 거 못하나? 근데 이제 내가 개발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내 나름 1단계랄까? 애가 먹는 것도 잘 못하고 누는 것도 못하니까. 그럼 이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휘휘 이렇게 좀 떨쳐놓으면은 냄새 맡으면 살짝 댕겨요. 근데 이 러그도 이제 있을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매트 살 거거든? 웬떡이야? 재롱이 아직 못 알아챘다. 이게 웬떡이야? 비둘기 맛이 여기. 이게 웬떡이지? 모이밭, 모이밭. 내가 개발한 모이놀이. 그 맞던지 재롱이는 북어 알러지 있단 말이야. 아, 요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야, 재롱아, 냄새도 맡아. 어이구, 신났어. 재밌지, 얘들아? 야, 이거 이제 재밌네. 애기 생기면 매트 여기 까면 이거 못한다잉. 그러면 놀이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재밌겠다. 이게 웬 귀엽지? 로또야? 재롱이야말로 그리고 여기 안에서만 탁 놀아.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한 15분을 냄새를 맡고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저기 가 있으면은 몰래 이쪽에 한번 쏙 던져놓고 여기 와 있으면 저쪽에 한번 쏙 던져놓고 이러면 돼. 근데 재롱이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담비가 진짜 열심히 다니지. 머리 쓰는 작업 그러니까 맨날 담비가 머리를 잘못 써서 내가 생각한 게 이러면 머리를 좀 쓰겠다. 재롱이 머리 진짜 많이 써서 재롱이 진짜 머리 많이 써 재롱이는 평생을 머리를 쉼 없이 어쩔 때는 야 나보다 더 써요. 근데 우리 담비는 아이고 애기들 일로 와봐요. 아이고 둘이 귀여운 똑같아 둘이 털이 지금 똑같아 재롱이 털 진짜 많이 길었지 애기들. 지금 한 5cm 되나? 근데 내가 요새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담비는 이게 아이라인이 방금 산 아이라이너로 샵 선생님이 싹 그은 것처럼 또렷하게 쫙 하는데 우리 재롱이는 이제 처음 화장하는 애가 펜슬 아이라이너 가져와서 이렇게 지직지직지직 그 봐봐, 어디 봐봐. 약간 아이라인이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한 아이라인이야. 응 재롱아. 언니, 근데 여기 너무 비린내 많이 나는데, 북어 냄새? 아 내가 임신하고 와서 비염이 생겨서 냄새를 못 맡아서 나도 여기 괜찮아. 북어 냄새 대박이야, 그래. 바닥에. 담비 재밌어? 예쁘게 담비야, 생겼네. 담비 오늘. 혐오. 예쁘게 생겼네. 머리 내가 잘라줬더니 남자애 다시 같, 나 다시 남자애 같았어. 바빠. 아 그러게,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새 긁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일생에 거쳐서 내 손가락에 에너지가 누적되어서 힘들었나 봐, 손가락이. 근데 임신하니까 손가락 관절, 나 반지 다 뺐잖아. 관절 다 깨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막 손, 자다가 갑자기 놀라, 손을 못 펴서. 근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손가락 많이 쓴 그게 다 누적됐나 봐.
지금도 내가 누우면 내 배 위로 뛰어 올라서 막 긁어달라고 해. 얘는 아직도 내가 임신한 걸. 아, 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배 아파. 큰일 나, 누른다 이제. 힘들어. 응? 어? 어.